마늘을 깔려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 마늘 깔때 이제 손에 냄새도 나지만 이렇게 칼을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손가락이나 이런 데잘 비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게 싫어서 자꾸 손도 아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손이 안 비릴까 이렇게 생각을 해냈는데 생각해낸 게이 마킹 테이프가 해도 되지만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보시면 어로용 테이프 이 반창고로 어로용 테이프로 이렇게 하시면 자 제가 어로용 테이프를 바르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해요. 이렇게 떼서 그냥 여기 엄지손가락에다가 감아주시면 돼요. 그럼 끝이에요. 이게 제일 잘안 벗기고, 안 벗겨지고, 제일 손도 안 아리고,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뭐 많이 사용해서 여기 부분이 헤어지면, 헤어진다 그러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또 다시 붙이면 되니까. 자,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이 부분을 잘라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자연적으로 칼이 어떻게 됩니까? 요 손에 엄지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엄지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요거는 잠시 물에다가 불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 부분이 요 부분이 자꾸 데인단 말이에요. 마늘을 씻고 와서 이렇게 테이프가 어로용 테이프가 푹 젖었잖아요. 그러면 수분 가지고 꼭꼭 눌러주세요. 물결아. 그럼 어떻게 됐어요? 다시 이렇게 딱 접착이 되죠?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다시, 자, 이걸 왜 하냐면, 우리 신랑이 이걸 마늘을 좋아해요. 땅에 놨는 거를. 그럼 이렇게 또다시 또 그냥 이 테이프를 붙인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따개시면 돼요. 이게 너무 좋아하시는데, 꼭 이렇게 국산 마늘 꼭 깎는 거로 이렇게 드시는 걸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매번 자 손이 이렇게 테이프를 안 붙이고 이렇게 하니까 손이 아리더라고요. 비니까 이게 칼날에 자꾸 손가락이 비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전혀 비지 않죠? 물기가 많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꼭꼭 짜주면 어떻게 돼요? 물기 없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생활에